다음 시간 우리 빡궁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빡쳐 있는지, 시험 기간 되면 얼마나 빡쳐 있는지 람모쌤은 다알수 있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조선 후기에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자,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고 갈 건데 사회 구조가 특히 뭐를 중심으로 많이 변화했냐면 신분제를 중심으로 많이 변화했어요. 자, 신분제가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어.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똥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자, 그런데 신분제가 어떻게 동요됐냐면, 자, 일단 양반들이 있었는데, 자, 이 양반의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민이라든가 또는 내 노비라든가 이런 녀석들의 숫자는 내 감소하기 시작했어.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상민들, 노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었지.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잠깐 헷갈려하는 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상민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 이 상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아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인이야. 예, 상민이 아니라 상인이야. 그러면 상민은 뭐냐면 상자가 그냥 항상 상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평민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은 넌 얼굴이 평민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피디님 썩 소주지 마 씨. 야 그쵸? 야 평민 그쵸? 평민 평민. 그러니까 평민을 뭐라 불러? 네 상민이다 이렇게 딱 부르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랬냐면, 자, 일부 상민이나 노비 중에서 돈 많은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하면서, 자, 양반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자, 상민이나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래 조선 사회는 누구 중심? 양반 중심이었지? 자, 그런데 이 양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어떤 사회 질서 자체가 엄청나게 어떻게 됐다? 동요됐다, 흔들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반의 가치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낮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상민과 노비의 가치는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작아졌을까요? 자, 얘네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 양반이란 놈들은 어떻게 됐는가 볼 건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붕당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 이 붕당 정치 자체가 양반 사회를 갖다가 분열시키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것은 하나였던 사림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방 날리면서 겁나 싸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애들, 즉 대표적으로 노론이 있죠. 그러니까 노론 같은 애들은 겁나 잘 나가. 네, 엄청나게 잘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예전에는 똑같았었어. 그러나 어느 순간 붕당 정치를 겪고 나면서부터는 어떠냐면 진짜로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고위 관직의 양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일부야. 일부 양반들은 엄청난 고위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자, 대다수의 양반들은 뭐냐? 네, 몰락 양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자, 이 몰락 양반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잔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 먹을 때 보면은 다밥 처먹고 나도, 네, 미안해, 처먹고 나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먹고 나면은 그게 음식이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버리자. 버리지. 그때 뭐라니?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짬밥. 네,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잔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잔반은 실질적으로 자, 누구와 다를 바가 없냐면 일반 농민들과 처지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거의 비슷한 처지의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잔반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얘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겁나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잔반 중에서는 자, 돈 많은 농민이 있다면 자, 쌀을 받고 자기의 양반 신분을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양반이 양반답지를 않았겠지? 그게 바로 조선 후기의 특징이야. 양반이 별거 없는 거. 양반의 지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답은 내려갔다. 네, 요거 기억하고 갈게.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들이 바로 드디어 이제 쌍민들인데, 자, 쌍민들은 지위가 올라간다 아니면 작아진다. 네, 얘네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정말로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납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명첩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첩이라는 걸로 봤을 때 수첩이겠죠. 자, 이거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관직이 쫙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관직 옆에 이렇게 이름이 비어져 있어. 그러니까 관직은 적혀져 있는데 이 관직을 누가 가졌는지 그 이름은 안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름은 돈 주고 사면 거기다 이름을 적어줘요. 뭐 예를 들면 양요섭, 네, 영의정, 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다음에 이기광, 좌의정, 그다음에 네, 도라에몽 PD,
도라에몽 PD는 망나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서 얘네들은 관직을 사고팔았고 샀고, 그다음에 이제 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위조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위조 잘하죠? 네, 성적표 위조, 꼬리표 위조 잘하죠? 예, 똑같이 얘도 이제 위조하는 겁니다. 자, 뭐를 위조하는 거냐? 호적을 파버려요. 호적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족보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자, 상민들의 숫자는 점차 감소되고 상민들이 뭐가 된다? 양반들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인과 알아볼 애들은 바로 누구냐면, 자, 중인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인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가 조선의 신분 제도를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조선의 신분 제도 안 배웠지, 그지? 가장 위에 양반이 있어. 그리고 중간에 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갖다 중인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민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민, 노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지배계층이야. 요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요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워. 자, 그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지배를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배 계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중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반과 그다음에 피지배 계층 안에 딱낀 애들이지. 자, 그래서 이 중인이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지배 계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어. 왜? 지네가 양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겁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중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 누가 있냐? 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냐면, 이 중인들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될게 있어. 얘네들은 끊임없이 외친 거야. 자, 뭐에 대해서? 신분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중인하면은 너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얘네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왜 그러면 아무래도 얘네들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계속 받았어. 그렇지만 얘네들 중에선 돈 많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많고 그다음에 능력쩔고, 이 중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생존 인물은 아니지만 홍길동 같은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홍길동 도둑질 겁나 잘하잖아, 그치? 능력 쩔잖아요, 그죠? 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인 중에서 돈 많이 벌고 능력 쩌는 애들, 걔네들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 중인하면 너희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게 바로 뭐야? 신분 상승 운동을 일으켰다. 시험 문제 1타야. 기억하고 간다. 자, 그런데 이 중인 중에 설이 있습니다. 설이 대표적으로 홍길동이죠. 홍길동 보면 알겠지만 엄마는 천민인데, 자, 아빠는 누구냐면 양반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설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어. 자, 그렇지만 문과는 못 보는 거야. 그냥 가장 중요한 문과는 못 봐. 그래서 설이 뭐라 그러면, 야, 우리도 대가리 잘 돌아가는데 문과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라고 이제 설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관직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려라라고 그렇게 서울들이 원했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술직 중인이야. 이 기술직 중인이라고 한다면 기술이 좋은 중인이라는 거죠. 오늘로 따지면 누구냐면 뭐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로 똘똘 뭉쳐? 그래서 전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하려고 했던 애들, 걔네가 바로 기술직 중인이야. 그래서 너희들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술직 중인에 대한 얘기다라고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노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노비를 갖다가 이런 천한 것들 해가지고 우리는 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 자, 그런데 이 노비들도 이제 양반 신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 굉장히 재밌죠. 자, 뭐만 있으면, 네, 그렇죠, 점만 있으면 얘네들 다 양반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노비가 양반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단 군대에 가는 거야. 그래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쵸, 적장의 모가지를 이제 썰어가지고 왔다든가. 그러면 얘들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겠지, 그치? 자, 그러거나 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얘네도 역시 납속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관직을 돈 주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아주 빠른 방법이야.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뭘까요? 네, 겁나 토끼는 거야, 그쵸?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들은 얘네의 그 직분이 높아지기도 했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다가 이제 노비들이 줄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노비는 일천즉천이야. 일천즉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노비 종모법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노비다. 그리고 엄만 양반이야. 그러면은 얘가 노비 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서얼인 거야. 그런데 엄마가 노비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노비가 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면 노비 종모법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노비의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 네, 감소하기 시작했겠지. 자, 그런데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누구 때냐? 네, 순조 때죠. 그러니까 순조 때, 이 임금은, 순조 임금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일단 왕 이름에 순자 들어가면은 좀 약간 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상태가 좋은 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조 때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 세금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뜯어낼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면 노비를 평민으로 만들어주면 얘네가 세금 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5천 명 되는 노비들을 대거 다 풀어줬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노비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양반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었다는 게 자, 그 당시 신분구조의 특징이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건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이 사회에 사회개혁론들이 자,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회개혁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회개혁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실실 해서 우리 뭐라 그래? 네, 실학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겁나 무슨 학문? 실용적인 학문. 자, 실용적이라는 게 뭔데? 네, 쓰잘데기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실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왜 실학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자, 그 배경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랬던 건 바로 뭐냐면 자, 그 당시 조선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 즉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 대신에 글자를 뭐로 바꿔서 나오냐면 안정이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됐을까? 안정되지 않았을까? 겁나 안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붕당 정치 이런 것만 들어봐도 모르겠죠? 네, 이거는 후가 우리 윤우가 쓰는 말투입니다.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붕당 정치 이런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 당시 사회는 완전히 그냥 그지 깽깽이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정된 거는 아니야. 그러나 조선 전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학문들도 나왔고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맞지만 자, 안정됐다 안정되지 않았다? 안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에 속으면 돼 안 돼? 속으면 떨쳐! 네, 떨치니까 절대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자, 사람들이 그때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것이 지금 장장 농민들은 핏빛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까 안 줄까? 에, 겁나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청나라에서 어떤 학문이 하나 탄생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꼭 기억해. 고증학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고증학 자체가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증거를 찾는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라는 믿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사실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이러한 고증학 같은 거를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실학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실학이 만들어진 배경은 제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 실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농업을 중요시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 자, 농업 중심의 이 개혁론을 갖다가 펼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친 게 있어.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서 제일 중요하시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선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배부르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농민들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뭘까? 토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토지 개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네들이 추진을 한단 말이야.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친 사람이 총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자, 이 3명이 모두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에게 이분은 굉장히 이익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익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야경이 오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오빠입니다. 정약용 오빠 해가지고 요세명 하면은 무조건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다. 외울 수 있죠. 자, 유영원, 이익, 정약용. 자, 시험 문제 1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일단 유영원이 외쳤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균전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외쳤어. 그래서 이 균전론은 뭐냐면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땅을 양반들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나눠주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땅을 나눠주는데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준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분에 따라 자 어떻게 차등으로 토지를 분배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대단한 거지. 왜냐면 그전 같은 경우에 양반들만 그냥 땅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국가가 양반들만 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놈들한테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나누어 주라는 거야. 그러나 신분에 따라서 양반 같은 경우에 많이 주고, 왜냐면 지도 양반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 많이 주고, 그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에는 내 코딱지만큼만 주고,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분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두었다. 그래서 차등해서 토지 분배하라라고 그거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익은 여기서 뭐를 갖다가 얘기하냐면 얘는 아예 한전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게 돼. 자, 여러분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한전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전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균전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균전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일단 한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양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야, 싼값에 나한테 팔아, 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분배해주고 나서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자. 자, 그것은 바로 뭐야? 자, 매매를 아예 어떻게 하자? 금지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매매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누구냐면 이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익이 뭐라고 외쳤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영업전이라는 토지를 주자. 그런데 이 토지는 뭐냐면 최소한의 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주자 이거야. 그 토지를 갖다 뭐라고 부르자고? 영업전이라고 부르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할 때 영업하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살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전이란 토지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 땅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아예 못 팔게끔 하자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영업전이라는 토지를 분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영업전은 뭐 한다? 매매를 금지하자를 갖다가 외친 게 바로 누구냐면, 내 이익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외친 건 뭐냐면, 여전론이야. 그래서 이 여전론은 너희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지금도 이 생각은 굉장히 멋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마을이 있어. 그런데 마을에 땅이 있단 말이야. 마을의 공동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라고 부르는 거야. 여. 알았지? 여입니다. 여. 엽니다. 자, 그래서 여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농민들이 같이 공동 경작하자 이거야. 그래서 아예 공동 소유해. 이거를 다 같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공동 경작한 다음에 이거를 다 같이 나누어서 갖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다 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외친 거.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여전론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네, 요런 것들을 외쳤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어. 자,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북학파라 그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북한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겁나. 네.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청나라에서 유학했던 애들인데 여러분들 청나라는 그 당시에 발전했을까 아니면 그지였을까? 겁나 발전돼 있었어요. 네, 문명이 아주 발전돼 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청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청나라 보니까 아주 발전돼 있었는데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얘네 표현을 들어서 쌤이 얘기할게.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새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새우젓에 밥을 먹는데 일단은 이 새우젓이라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젓갈을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바닷가 지방에 가면은 이 새우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막 썩어 뭉들어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 바닷가에서 나고 있는 이 새우를 육지까지 가지고 올수 있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유통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게에다가 물건을 싣고 사람이 이렇게 나른다? 어떨까요?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네, 그렇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북학파들이 청나라에 가봤더니 얘들은 이미 수레가 있어. 그래서 이 수레가 진짜 뭐 에쿠스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앙하고 수레가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얘들은 선박을 이용해.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나라처럼 뭔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외친 거야. 그래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기본적으로 외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청나라처럼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발달된 그런 선진 문물들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유통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해. 그러니까 이 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수레를 사용하라든가 또는 뭐 선박을 사용하라든가 또는 이용이면 뭐 이양이면 뭐 화폐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인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수원. 자, 그런데 유수원 하면은 기억할게. 이 사람이 쓴 책이 우서라는 책을 썼어요. 우서. 자, 요거 좀 기억해 주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자, 사농공상에 어떤 직업적인 평등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건 굉장한 거지.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이 결국 신분제랑 똑같은 거야. 자, 사라는 건 선비고 그다음에 농이라는 건 농민이고요. 공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상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상인 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사자, 네 사자 누굽니까? 네 선비들입니다. 네 선비들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선비들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농민들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 간에 엄청나게 불평등했고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 그지? 그런데 이 유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직업 간에 모두 다 평등하다, 이거를 주장했던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대용, 용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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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서양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도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양반들 되게 쓰잘데기 없다는 거야. 얘들은 양반을 되게 무시해. 기본적으로 지네도 양반이면서. 그래서 양반을 되게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어떤 문벌 제도 같은 거를 아예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벌이라는 건 양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외쳤던 게 바로 누구냐면 홍대용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박지원인데,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자, 일단 이 사람은 청나라에 갔어. 그 다음에 청나라가 굉장히 대단해.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일기로 썼어요. 그쵸?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열하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열하일기 하면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청나라 갔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수레가 있네. 선박이 있네.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하네. 아, 이런 것들을 겁나 간지돋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동시에 이제 박지원이 한문으로 쓴 소설들이 있는데 그게 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들이에요. 그 소설을 갖다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반들을 엄청 개무시해. 그게 바로 뭐야? 양반전이지. 이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소설들, 또 여러분들 허생전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알아볼 사람이 박재가인데, 이 박재가가 쓴 책은 바로 뭐냐면 북학의라는 책을 썼어요. 북학의. 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박재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갔는데, 박재가가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 만약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푸지 않으면 우물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야. 실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님네 동네에도 우물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우물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왜냐면 우물에 버럭해 막 이렇게 이끼 같은 게 껴있어가지고 우리들끼리 뭐라 그러면 여기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서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물은 겁나 퍼마셨어. 그런데 이 우물이 물을 깃지를 않잖아.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지를 않으면 그 우물에 있는 물이 진짜로 말라버려요. 진짜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물에 있는 물을 자꾸 퍼야 돼. 자꾸 퍼야지만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이 계속 샘솟는 거야. 위아래에서 꿀렁꿀렁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하면서 이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야. 그렇듯이 이 박재가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 소비하지 않는다면 생산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물을 퍼서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박재가는 물을 퍼서 쓰라. 이건 뭐냐면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야? 소비를 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늘려라. 이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보기로 뭐가 나오냐? 우물의 비유를 딱 합니다. 우물에 물을 푸지 않으면 하면서 나와. 그러면 아 이건 박재가구나. 그리고 박재가는 뭘 외쳤냐면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을 늘릴 것을 외쳤다는 거. 요거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제 1타니까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린 것 정도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사회개혁론을 공부했는데요. 자, 이 사회개혁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떠냐면 굉장히 개혁적이죠. 실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굉장히 생각해. 그지? 민족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어떠냐면 실용적이야.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대적이야. 근대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발전적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사구시적이야. 자, 실사구시라는 건 실사를 거꾸로 해봐. 바로 뭐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실학, 그러니까 이 개혁론이 만들어진 것은 청나라의 고증학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나라의 고증학 자체가 선생님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찾는다고 했잖아. 고증학 비슷한 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학의 의의는 이건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왔냐면 이 실학이 엄청난 한계를 가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한계냐면 자 실제 정치에는 반영이 되었다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엄청난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러면 얘네들은 몰락 양반들 남인 출신들이 실학을 외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남인에 대해서는 늘 얘기했지만 얘네들 살살뜸 같은 애들이었죠. 그렇다면 얘네 뿌직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야. 힘 너 설사 써봤지? 네, 힘이 없죠. 그렇죠. 설사는 힘이 없어요. 굵직한 똥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실학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들려. 그렇지? 실학 네 외쳐도 아무리 섹시하게 실학 네 이렇게 외쳐도 네 토해도 됩니다. 자 아무도 이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정치에 반영됐다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너무나 말하지 않아도 네 갑자기 이제 저팔계 빙의가 됐는데 알아.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요. 그 다음에 아 나 너무 공부하는데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9월 중순에 듣고 있는 친구라면 오히려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9월 말에 듣고 있는 친구라면 말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용기 내야 돼. 포기하기만 해봐, 씨. 포기하기만 해봐, 씨. 야,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거야. 용기 내서.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